안녕하세요, 예그씨입니다. 오늘의 아트를 하기 전에 손톱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큐티클 리무버로 큐티클을 불려주고 푸셔로 밀어주고 니퍼로 조심조심 큐티클을 잘라줍니다. 쇠가 닿았기 때문에 소독이 필수입니다. 물티슈에 알코올을 묻혀 푸셔와 니퍼가 닿았던 큐티클 부분을 잘 닦아주세요. 사용한 니퍼와 푸셔도 알콜로 닦아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알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알콜을 1리터나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깨끗한 바닥이 찍힐 수 있도록 책상도 한번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베이스 젤을 바를 차례입니다. 저는 아트를 자주 바꾸기 때문에 지속력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트를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프리퍼레이션 단계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용할 글리터 젤은 투명하게 영롱한 젤입니다. 모든 손톱에 얇게 발라주세요. 영상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비 오는 날의 네일 아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글리터 젤로 물의 느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투명하게 올린다고는 했지만 글리터가 은은하게 너무 투명해 버려서 한 번씩 더 발라주었습니다. 검지와 중지, 소지에 클리어 젤을 바릅니다. 이 세 개의 손톱 위에는 글리터를 올려줄 생각입니다. 제가 사용할 글리터는 별 모양 글리터. 일반적인 별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반짝이는 모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별 모양의 글리터입니다. 저는 이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색깔, 크기별로 세트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보통 글리터를 구입할 때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을 찾는 편인데 글리터 세트는 마음에 드는 글리터를 색깔별로 쟁여둘 수 있지만 사용할 때 번거롭습니다. 원하는 사이즈의 글리터를 골라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뭐든 많이 쟁여두는 편이라 짐이 넘쳐나 방이 지저분해집니다. 미리 골라둔 글리터를 검지와 중지, 소지에 올려줍니다. 저는 손톱이 작은 편이라 제일 큰 글리터는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럴 거면 왜 큰 사이즈의 글리터까지 갖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래서 중간 사이즈와 제일 작은 사이즈의 글리터 이렇게 두 개씩 올려주었습니다. 모든 글리터는 사용한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모든 손톱에 클리어 젤을 발라주겠습니다. 글리터를 올린 검지, 중지, 소지에는 오버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엄지와 약지에는 이제 빗방울을 올려줄 거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 클리어 젤을 바르는 거고요. 이제 엄지와 약지에 미경화 젤을 닦아주세요. 젤 클렌저나 알코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먼지가 나지 않는 와이퍼를 사용하지만 없으신 분들은 치킨타올, 키친타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직 흡진기가 오지 않아서 물티슈를 바닥에 깔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스폰지형 파일을 사용해서 표면을 갈아줄 거예요. 엄지와 약지의 표면을 가볍게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을 가는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지는 스텐실 더스트 브러쉬로 털어주고 젤 클렌저나 알콜로 닦아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클리어 젤의 붓을 정리하고 클리어 젤을 적당히 뜹니다. 엄지 위에 젤을 볼록하게 올려주세요. 자연스러움을 선호하기 때문에 동그란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이너로 적당히 찌그러진 둥근 조약돌을 떠올리며 모양을 만져줍니다. 덩어리 네일을 조약돌 네일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클리어 젤을 올려주면 볼록한 덩어리가 완성됩니다. 약지에도 같은 방법으로 빗방울 덩어리를 만들어줍니다. 클리어 젤을 한 번에 많이 올리면 큐어링을 할 때 너무 뜨거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후후 불어주고 다시 큐어링을 하면 뜨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지와 약지에 빗방울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빗방울을 더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 미러 파우더를 사용했습니다. 미러 파우더 전용 젤을 꺼냅니다. 라이너로 빗방울 부분에만 이 젤을 발라주세요. 아까 엄지와 약지 바탕을 갈아준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탕이 매끈하면 파우더가 조금이라도 발색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탕에 파우더가 발색되지 않도록 갈아준 것입니다. 미러 파우더는 입자가 고와서 엄청나게 날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퍼백에 봉인해 두었습니다. 이 팁으로 파우더를 문질러 주세요. 분명히 홀로그램 파우더였던 것 같은데 그냥 은색 미러 파우더였습니다. 편집하면서 찾아보니 홀로그램 파우더는 따로 있었어요. 홀로그램 파우더였으면 더 예뻤을 것 같습니다. 제 대신 홀로그램 파우더로 문질러 주세요. 버스트 브러쉬로 파우더를 털어냅니다. 바탕을 갈았는데도 약지에는 파우더가 조금 묻었어요. 이럴 때는 젤 클렌저나 알콜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미러 파우더가 벗겨지지 않도록 클리어 젤을 발라주겠습니다. 미러 파우더가 붓에 묻으면 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클리어 젤을 덜어놓고 라운드 브러쉬로 발라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탑젤을 발라주겠습니다. 엄지와 약지의 빗방울은 탑젤을 많이 바르게 되면 입체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붓에 탑젤의 양을 적게 한 다음 손톱에서 탑젤을 긁어 내리듯이 발라주셔야 합니다. 제가 사용한 탑젤은 미경화 젤이 남지 않기 때문에 큐어링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 오는 날의 덩어리 네일 아트 끝! 오늘은 비가 많이 온 날 문득 생각나서 해본 빗방울을 닮은 덩어리 네일 아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